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가 3월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 그때는 강하게 반응을 했었죠.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내 줬는데요. 다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미국 증시에서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주요 IT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어느 정도 그때 침체된 분위기를 상쇄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보였을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 지수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영국 FTSE 100 지수, 프랑스의 까크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6% 하락했고요. 영국 지수는 0.11%,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89%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하락 마감을 한 데에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련 유럽 증시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영국의 금리 동결 결정, 유로존의 인플레 둔화에도 이런 기업 실적 부진이 더큰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과 제약사 등 이날 공개가 됐던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끈 건데요. 특히 프랑스 은행인 BNP 파리바는 예상에 못 미친 이 4분기 순이익을 내놓고 2025년 수익 목표치도 하향 조정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스위스의 제약사인 로쉬와 프랑스 제약사의 사노피도 이날 부진한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이 실적 영향을 받은 유럽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연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2.47%의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73.9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이 하마스가 휴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2% 넘는 약세를 기록한 건데요.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렇게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6주간의 임시 휴전 그리고 이 인질 팔레스타인의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플로우 속에서 국제 유가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시죠. 이금 가격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0.24%로 강보합권 수준 나타내면서 2072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그리고 금 가격,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미국 증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땠을까요? 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하락한 데 따라 어제 급락했던 IT 업종 등 성장 업종이 일제히 반등한 것을 비롯해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지수별로 다우 지수가 0.97, S&P 500은 1.25, 나스닥은 1.3, 러셀 2000은 1.4%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은 고용 관련 지표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일 개정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1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작년 4분기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연율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돼 예상치였던 2.5%로 웃돈 것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미국 건설 지출은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폭인 전달 대비 0.9% 증가해 12개월 연속의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고용 관련 지표가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미국 국채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먼저 메타 플랫폼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함께 배당금 50센트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4% 이상 급등하고 있으며 아마존 역시 예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애플은 시장의 기대에 거의 미치는 실적 발표에 따라 현재 약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전업종이 반등했지만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에너지 업종은 약보합권에 머물렀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급락한 3.863%,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했고 비트코인이 1% 넘는 반등세를 보이는 등 가상화폐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1월 ADP사의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데 이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역시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오늘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7일로 끝난 1월 넷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두 달 만에 가장 많은 22만 4천 건을 기록해 전주보다 9천 건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1만 4천 건을 상회했고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89만 8천 건을 기록해 전주 대비 7만 건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9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또한 미국 기업들의 1월 감원 계획도 IT와 금융 부분에 집중되면서 전달보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1월 감원 계획은 82,307명으로 전달 대비 136%가 증가했지만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가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섹터별로는 금융 부분의 감원 계획이 23,238명으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IT에서는 15,806명의 감원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월 중 미국 고용주들의 고용 계획 역시 5,376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달 수치는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 AI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이용해 피규어 AI가 최대 5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9,500만 달러, 오픈 AI가 5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양사는 피규어 AI의 기업 가치를 약 19억 달러로 평가해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 금액에 따라선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투자 금액이 변경되거나 혹은 거래 절차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피규어 AI는 지난 2022년 테슬라와 로봇 강아지인 스팟을 개발한 미국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5월 7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바 있었습니다. 부진한 실적과 분기 배당금 70%의 삭감 발표로 어제 37% 이상 폭락했던 뉴욕 기반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커 코프의 주가가 오늘도 11% 급락해 5달러 75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NYCB는 지난해 4분기 2억 5,2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1억 7,200만 달러 대비 크게 악화되며 시장 예상치였던 주당 27센트 이익을 대폭 하회했고 매출도 기대치였던 9억 3,2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8억 8,60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특히 대선 충당금이 5억 5,200만 달러로 급증한 점이 주가 폭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인데요.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누적치보다 많은 것으로 시장 추정치의 10배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면서 충당금 적립을 높였다면서 대출 만기가 30일에서 많게는 89일 지난 부실 채권이 지난 4분기 중 48%가 늘어났고 예금 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2% 줄었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평가사 모디스는 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려 투기 등급으로의 등급 하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7만 5천 건의 고용 증가와 3.8%의 실업률이며 이어 상무부의 12월 공장 주문, 미시간 대학의 1월 소비자 태도 지수 최종치가 발표되며 이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쉐브론을 시작으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엑스원 모빌, 시그나 그룹, 위즈덤 트리, CBOE 글로벌 마켓스, 처치 앤드 화이트, 파이퍼 샌들러, 에보비 잉크,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엔브리지 잉크, 그리고 리 제너럴 파머스 리컬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1%대 강세 흐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피 1.82% 상승했고요. 2,542포인트 선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2,500포인트 선 다시 회복을 했고, 2,540포인트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조금씩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0.06% 하락한 798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아슬아슬하게 8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전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1월 FOMC 회의 결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3월 달까지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율을 좀 기대해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3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선을 긋는 발언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은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였죠. 국내 증시도 어제 출발할 때는 좀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 쪽에서 저 PBR 모멘텀을 안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면서 이렇게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유입이 됐는데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286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차익 매물을 출회했는데요. 개인은 1조 2천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기록이 됐는데요. 개인은 53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주체에 비해서는 관망하는 흐름이 짙게 나타났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1,394억 원을 매수한 가운데 기관은 1,674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만이 유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저 PBR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이 17.43%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이렇게 연일로 질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차가 6.89%, 기아가 3.3%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6.89% 오른 20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어느덧 21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선을 뚫어낸 이후에 마찬가지로 10만 6천 원 구간까지 뚫어내면서 어제 종가는 10만 6,300원이었습니다. LX홀딩스 같은 지주사 쪽에서도 이렇게 강한 흐름이 기록이 됐는데요. LX홀딩스가 6.42%, 제주은행이 3.28%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면서 이 저 PBR 관련 종목들 급등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부가 저평가주들이 스스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 저 PBR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2월입니다. 2월 안에 더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러한 방안,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저 PBR로 꼽히고 있는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리안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주요 정책으로 두며 이 저 PBR주 중에서도 수익성, 사업구조, 주주이익, 개선 가능성 등이 우수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금융주의 경우에는 잉여 자본 여력까지 감안할 경우 투자 매력을 충분하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융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현재보다 진일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뭐 보험 종목이라든지 은행에서는 제주은행 또 증권 관련해서는 뭐 키움증권 이러한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비트 컴퓨터가 연일로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면서 12.65% 상승했습니다.
케어랩스는 7.86%, 유비케어가 2.77%,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1.72%의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이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정책 모멘텀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방안들이 아직 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이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열기로 지속이 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모처럼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6%대 강세 기록하면서 17만 3,600원을 터치했고요. 에코프로 BM도 6%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2만 8,0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 6.37% 상승한 53만 4,000원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2.93% 상승한 5만 9,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는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서바솔루션즈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요. 북미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및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확대에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이 서바솔루션즈는 스크랩 및 폐 배터리에서 니켈 등 주요 광물을 추출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받은 그러한 기업과 에코프로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정말 급락하고 있던 투자 심리가 냉랭해졌던 그 분위기 속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더 큰 반등을 이끌어내는 재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강한 반등 흐름을 기록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특징 종목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